자, 세 번째요. 네. 오세요. 네. 걸로 들어와. 네. 그래야지 안 보이는데 걸로 들어와. 여기 앉으시면 돼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목소리는 크게. 목소리는 크게. 성이 어떻게 돼요? 김씨. 어디 김씨? 김의 김. 아까 범띠라 그랬나? 응. 86년 범띠. 86년. 자, 뭐가 답답해서 오셨나? 저 지금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지금 2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삼재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딨니? 아니, 돈을 빌려준 건 아니고 그게 지금 삼재 때 재물 손실이 들어왔던 거잖아, 그치? 딱 삼재였잖아, 이제 끝났지만 이제서 끝난 거잖아, 그치? 지금 몇 월 며칠 생이에요? 저 5월 30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소송에 있는데 아직 뭐 2년 정도 소송 계속 하고 있는데 딱 뭔가 결과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 올해 본인 생일 음력 5월 30일이지? 아니요, 양력이요. 음력은? 4월 22일이요. 4월 22일. 여기 오면은 항상 음력을 말해줘야 돼. 잘 몰라갖고. 아이고, 그래, 이제 2년이면은 거의 이제 2년 전부터 이게 조금 헤매던 돈이야. 내 돈이 아니었다라고 보면 돼, 그 돈이. 근데 관제가 끝나는 거는 올해 이제 그 6월. 6월 정도 지나야지 관제가 끝날 것 같다. 그때 가서 내가 그 돈을 다 100% 받지는 못해. 100% 돌아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니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어도 80%는 돌아올 거야. 80%요? 나머지 20% 때문에 또 송사를 하지 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양육비랑 위자료거든요. 80%는 들어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800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100만 원을 생각한다면 80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양육비가 계속 안 들어오면은 소송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때 준단 말이야. 적어도 한 달에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기본적으로 지가 보낼 건 보낸다는 얘기야. 소송은 안 걸리게. 어? 본인 자체도 관제를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더 받고자 해서 어? 그걸 관제를 계속 끌고 가잖아. 나중에는 정말 악밖에 안 남아, 서로가. 더 이상 지금도 물론 악밖에 안 남았겠지만. 근데 그건 아닌데 뭐 얼마라도 보내주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거를 너무 얼마에 소송 났어? 지금 받을 돈이 거의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매월 양육비는 60만 원이고. 아, 60만 원? 네, 매월. 그거. 우리 할머니가 60만 원이라는 거 보니까 60만 원인가 보다. 나도 모르게 60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60만 원이란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올 거고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정말 100%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웬만한 선에서 합의를 봐줘. 그래야지 이 60도 계속 들어와. 이거는 어차피 뭐 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지? 양육비는. 그치? 그렇죠.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준 거잖아. 그치? 맞나? 근데 위자료도 나라에서 뭐 소송해서 판결받은 거. 근데 이건 합의를 좀 봐달라고 할 거라고.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융통하는 거에 솔직히 본인한테 다 주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야. 왜냐면 돌아왔으면 좋겠거든. 놓고 싶지 않아, 한 손으로는. 아, 저를요? 이렇게 하나 잡고 싶은 거야. 나 먹기 싫고 남 주기 싫어. 응? 심보가 그런 심보라고, 지금. 5천? 정말이야, 5천 다 못 받아.
웬만한 사람 죽인 줘. 죽인 줘요? 응, 죽인 줘. 왜? 아이 때문에라도 죽인 주는 거야. 죽인 주는데 본인이 그거 갖고서는 그러면 뭐 다른 거 하려고? 들어오면? 아니 뭐 그렇게 딱히 다른 거 뭐 할 건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남자가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주위에서 만들어서라도 줄 거야. 근데 5천까지는 안 나와. 그만한 운을 본인이 올해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 응? 그럼 저는 언제쯤 풀릴까요? 자 범띠라 병인생이야. 병인생이지. 올해 말서부터는 조금 운이 좀 트이기 시작을 할 거야. 아, 네. 말서부터 트이고 내년, 내후년 그쯤 가서는 좀 괜찮아져. 서른? 지금 병인생. 34이지? 네. 35. 다섯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거야. 35부터 37까지 이때가 조금 인연운도 하나 들어오고 또 뭔가 문서라도 하나 또 잡을 수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때 좀 운이 좀 트일 거야. 지금 뭐 자격증 공부를 뭐 하나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미용도 아니고 패션도 아니고 뭘 앉아갖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하는 거를 못해. 본인이 금방 막 일어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미용도 안 맞고 패션도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다고 패션에서 내가 만약에 옷장사를 한다고 들어도 오는 사람 상대하다가 내가 내 승질에 못 삭혀서 내가 집어 때려칠 거야. 그 비율을 못 맞춘다는 얘기야. 아, 좀 아이들 가리키는 거는 좀 어떠니? 아, 애기들 가리키는 거야? 원래 젊었을 때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 전공을 살려. 근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건 좀... 나, 내 애하고 남해하고 좀 틀린 게 있어.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고 또 내가 앉은 자리에 그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틀린데 아이를 가리킬 때 교사가 되란 얘기가 아 저거 무슨 뭐 보육원에 뭐 이런 거 하란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에 거기에 아이들 집중적으로 그림을 가리킨다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무슨 뭐 조각품을 만들어서 가리켜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만들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과목 선생으로 가란 얘기야. 그런 걸로 해서 가. 그게 맞는다, 본인한테는. 왜냐면, 옷장사? 사람 상대 크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그 스트레스 쌓여갖고, 2, 3일 하다 때려칠 거야, 분명히. 왜? 내가 자존심 상하는 꼴을 또 못 보거든? 뭐, 이런 노래도 있지.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있지? 네. 그러니까 똑같아. 본인한테는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남한테, 아이들한테 뭔가 좀 가르쳐 주는 거,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 재미난 것들 있잖아? 아니면, 그 왜 비누향,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있지? 그런 거,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선생님? 그 정도. 그건 잘 맞아. 그런 거는 잘할 거야. 원래는 지금 내일을 조금 준비하고 하려고. 근데 한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답답해 죽겠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냥 안 맞아도 이제 돈을 벌려. 그게 이제 사람이 오다 보면 계속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이거라도 나 해야 돼.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 이거라도 해야 되라고 하는데. 본인이 집중해가지고 하나에 파헤쳐갖고 막 이걸 못한다고. 뭔가 조금 활동적으로 만들고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워낙에 20대 때든 지금 30대인가? 그치? 네. 20대 때 좀 밝았단 말이야. 굉장히 나풀나풀 그렇게 밝게 다녔는데 그걸 애기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또 애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풀을 죽였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아직도 듬성듬성 올라와. 올라와. 때로는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도 내가 진짜 내가 막 힘들고 지치고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경우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 들 텐데 그 편안히 앉아가지고 애 보면서 내 일을 한다? 우리 할머니 아니시라는데? 그래서 너는 너라고 할게. 우리 할머니가 말하는 거니까. 그저 그냥 뭔가 금방금방 성과가 나오는 거. 만들어서 이쁘다 소리 듣는 거. 어우 괜찮다. 그래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또 주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치?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고 뭔가 보람찬 일을 좀 하라는 얘기야. 그게 본인한테 맞아요. 그러면 옆에 애 앉혀놓고도 할 수 있어. 네. 그치? 그런 게 맞아. 향기초, 뭐 향기 비누, 뭐 향기꽃 많지? 그런 걸로 해서 나가라는 얘기야. 그게 본인한테는 딱 맞아서 또 내가 그런 걸로 함으로 인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말끝에도 향기가 나는 거고 내 손끝에도 향기가 나요. 그 향기를 많이 전파하는 향기 전도사? 그치? 어머. 무슨 뭐 매장을 내면 매장 이름까지 해줘도 돼요. 향기 전도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자료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80% 외에는 안 나올 거야. 많이 나와야 80%야. 그러니까 고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본인이 그나마라도 받아. 안 그러면 못 받고 계속 송사할 거야. 응? 없대는데 어떡할 거야 그쪽에서. 없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응? 그렇죠. 나 솔직히 3,500밖에 준비 못했다. 나 3,500 준비됐는데 이거 먼저 받아. 나중에 나머지 내가 또 형편되면 줄게. 합의 봐줘.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점 찍을 거는 양육비는 꼬박꼬박 넣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점을 딱 찍으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좀 좋고 35세, 37세 그 사이에 인연문 하나 열리고 본인한테 좋은 인연 하나 들어올 거야. 귀인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도울 귀인,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많이 받쳐줄 사람 이런 귀인이 본인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야. 꼭 돈 많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지? 또. 뭐 아이야. 뭐 지금 커나가는 애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마. 아이들은 무럭무럭 또 칠성님이 다 받쳐주고 계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아이 거는 어디 가서 보대? 미성년자 지나고 봐. 아, 네. 건강은 좀. 건강한 면에서는 우리 약간 예민한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 소화불량. 특히나 명치끝이 조금 뻐근하게 댕기는 거, 또 아니면 가끔가다 변비가 생기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예민함을 좀 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도 내가 향기라는 얘기가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좋은 향기 맡고 우리가 아로마 향기 맡고 이러면 심신 단련도 되고 심신 수양도 되잖아. 네. 그런 것처럼 본인한테는 이 편두통도 없어질 거야. 잠도 편하게 자고. 더 궁금한 거 없어? 뭐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고 없으면.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위자료랑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찝어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진 않아. 근데 80%라고 하는 거는 최대가 80%야.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주면 원만하다. 서로가 아무리가 남나무를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큰 적이 될 필요는 없어. 살아가면서. 근데 이미 너무 큰 적이 돼버렸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안 그래. 원만하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큰 적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우리 있잖아 미국 스타일로 정말 편안할 때 아이들 서로 보여주고 막 이런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원만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네 인생 간섭하고 네 인생 간섭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둥글게 살아가야 돼. 모나게 살 필요는 없고 또 척치고 살 필요도 없어. 어찌 됐든 간에 다 조상님들을 내려다보시고 또 조상님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괘씸하고 이런 부분은 안 괘씸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칭찬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이를 혼자 키움으로 인해서 또 그 남편 집안 조상님들이 봤을 때는 또 그나마도 또 예쁘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아이를 위해서도 본인을 또 지켜줄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거는 내가 인간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안 보고 말지라고 하지만 그거를 원만하게 풀어간다 그러면은 언젠가 화는 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거를 꼭 굳이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특히나 지금 우리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기주님은 사람을 안 본다 그러면 한순간에 안 봐버리는 성격이란 말이야. 되게 냉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는 좀 원만하게 굴려가란 얘기야. 그냥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 이러고만 생각을 해. 저거 왜 저러지? 재수없어 이러지 말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르니까 나랑 다른 인격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참았던 게 이제 폭발이 되면서 이제 안 봐버려.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처음에는 아 그래 나랑 다르니까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하다가 시간 지나다 보면 하나 더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진짜 이만해져가지고 눈사람처럼 돼가지고 진짜 저거를 짓눌러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 저걸 죽여버릴까 막 이러잖아. 그렇지만 그 죽여버릴까 해갖고 정말 살상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고 또 안 봐버린 사람은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중에 내 자식한테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입장이야. 그치? 엄마야 이제는. 그쵸. 하나 한 생명의 엄마란 말이야. 엄마의 입장에서 웬만하면 남한텐 이제는 그 안 좋은 소리라든가 또 그런 소리 굳이 듣지 말고 어느 딱 선이 딱 있을 거야. 본인이 정해놓은 선. 그 선만 안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어. 네. 그렇게는 잘 선 이어서 가시란 얘기야. 다름만 그래 달라 말로만 다르면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해. 그러면 돼. 그러면 정말 머리 아픈 거 다 없어진다. 잠 못 자는 것도 없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직업은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이야 큰 도움 될 거야.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는? 없어요. 없어? 알겠어요. 네, 끝났습니다. 나 오늘 너무 빨리 끝내는 거야. 잠깐만요.